오늘의 미국 주식 특징주 빅식스 플러스, 엔비디아, 팰런티어, 월트 디즈니. 안녕하십니까. 키움 증권 리서치 센터 안석훈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 기준으로 2021년 2월 8일 월요일 미국 주식 특징주 안내하겠습니다. 본 시간은 미국 3대 지수와 섹터 현황을 확인하고 S&P 500 상위 하위 10개 종목 현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인 빅식스 동향과 함께 오늘의 이슈 종목 5개와 오늘의 ETF 3개 종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미국 증시 3대 지수와 섹터 현황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부양책 기대 확산에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금융주가 강세를 보이는 등 3대 지수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비트코인 또한 급등하면서 업종별 가격 차별화의 모습도 보였는데요. 다우는 0.76% 상승했고 S&P 500은 0.74%, 나스닥은 0.95%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은 2.36%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섹터의 경우는 11개 섹터 중 10개가 상승했고 1개가 하락했는데요. 에너지가 4.17%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다음으로 금융이 1.22%, IT가 0.91%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위험자산 선호 심리로 인해서 유틸리티 섹터는 0.78%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게임스탑과 AMC, 코스 등 개인 매수세가 폭발했던 패닉스탑들은 오늘 5% 이상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S&P 500 상위 10개 종목 현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에너지 탐사 및 생산업체인 메르손 오일입니다. 13.10%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종합에너지 업체인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 역시 12.81% 상승했고요. 독립에너지 탐사 및 생산업체인 아파치도 1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에너지 탐사 및 생산업체인 다이아몬드백 에너지, GPU 반도체 업체인 엔비디아, 에너지 탐사 및 생산업체인 헤스, 에너지 정제 유통 판매 업체인 폴리프론티어, 오일필드 서비스 업체인 헨리버튼, 반도체 장비 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테리얼즈, 그리고 항공운송 업체인 엘래스카 에어 그룹 등이 오늘 S&P 500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7개 종목은 에너지 관련주가 기록을 했습니다. 반면에 S&P 500 하위 10개 종목 현황을 확인하겠습니다. 가장 부진한 종목은 완구업체인 헤스브로인데요. 4.25%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시가 교정장치 업체인 얼라인 테크놀로지, 전기 유틸리티 업체인 에버소스, 이동통신 인프라 리치인 SBA 커뮤니케이션즈, 철도운송업체인 캔자스시티 서던, 제약유통업체인 카디널 헬스, 사이버 보안업체인 노튼 라이프락, 전기 유틸리티 업체인 엔터지, 복합 유틸리티 업체인 에머런, 그리고 WEC 에너지 그룹이 S&P 500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앞서 섹터 현황에서 확인했듯이 오늘 유일하게 하락했던 섹터인 유틸리티 업종이 많은 하락세를 기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 빅식스 동향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애플은 0.11% 상승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0.11%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아마존은 0.87%, 알파벳은 0.21%, 페이스북은 0.57% 하락했는데요. 애플의 경우는 IBC 캐피탈이 가상화폐 거래 등이 가능한 동사의 디지털 지갑 플랫폼이죠. 애플 월렛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투자 의견 시장 수익률 상위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154에서 $171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키뱅크가 동사의 팀즈와 연동하는 HR 소프트웨어인 비바를 출시함에 따라 SaaS,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의 포트폴리오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평가했고요. 그리고 오늘 아마존은 동사의 배송 차량을 위해서 1000대 규모의 압축 천연가스 방식의 트럭 엔진을 캐나다계 중장비 업체인 웨스포트 퓨얼 시스템에 주문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해당 업체는 오늘 캐나다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데 40% 이상 급등했고요. 아마존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알파벳은 특별한 개별 이슈가 없었고요. 페이스북은
뉴스트리트가 반독점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동사의 실적이 저조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핫한 종목이죠. 테슬라는 1.31% 상승했는데요. 수익 극대화와 현금 유연성 확보를 위해서 15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구입했다는 내용이 밝혀지면서 변동성이 상당히 확대된 하루였습니다. 또한 향후 동사 제품 결제에 비트코인을 도입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는데요. 비트코인 투자가 실적 변동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오늘 1.3%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반면 장 마감 후 동향을 살펴보면 애플은 0.18% 하락 중이고 마이크로소프트도 0.07% 하락 중입니다. 아마존은 0.12% 추가 하락 중이고요. 알파벳은 변동이 없습니다. 페이스북은 0.1%, 테슬라는 0.32% 추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이슈 종목 5개 확인하겠습니다. S&P500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에너지 탐사 및 생산업체인 메르슨 오일은 오늘 13.1%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MRO이고요. 달러와 약세와 부양책으로 인해서 원자재에 대한 수요 회복 기대감이 전해지면서 유가가 상승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에너지 업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옥시덴탈 페트롤리엄이 12.81% 상승했고 아파치가 9.99% 상승했는데요. 엑슨모빌이 4.28%, 쉐브론이 2.52% 상승하면서 대형 에너지 기업들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메르슨 오일은 장마감 후에도 0.33% 상승 중에 있습니다. 반면 오늘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완구업체인 해스브로는 오늘 4.25%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HAS이고요. 장 시작 전에 2020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했고 EPS는 2.4% 증가하면서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영업 마진율 역시 예상치를 상회하는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북미 매출이 16%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외 지역에서는 매출이 9% 감소했고요. 전자상거래 매출은 10% 증가했고 게이밍 부문의 매출이 21%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6개월간 26% 가까이 상승한 주가로 인해서 차익 매물이 출현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4% 이상의 하락세를 보였고요. 동종업체인 마텔도 오늘 0.27% 하락했습니다. 해스브로는 장마감 후에도 0.17% 하락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GPU 반도체 업체인 엔비디아가 오늘 6.24%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NVDA이고요. 테슬라의 비트코인 메인 및 향후 결제 매체로서의 도입 소식에 비트코인이 급등하면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AMD가 4.06% 상승했고요. 그리고 전자결제 플랫폼인 페이팔이 4.72%, 그리고 스퀘어가 8.12%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장마감 후에 0.16% 추가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 솔루션 업체인 팰런티어 테크놀로지스가 오늘 5.87%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PLTR이고요. 지난주 금요일 에너지 업체 BP와의 파트너십 발표에 이어서 오늘은 IBM 인공지능 사업 부문과의 제휴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IBM도 오늘 1.49% 상승했고요. 장마감 후에 팰런티어 테크놀로지스는 0.8% 추가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오늘 미디어 업체인 월트 디즈니가 4.88%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DIS이고요.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오는 2월 11일 목요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슈퍼볼 광고에서 디즈니 플러스에서 새로 공개할 마블 시리즈 다수를 광고했었고요. 또한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놀이공원 재개장 움직임 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종업체인 시월드 엔터테인먼트가 4.14% 상승했고 식스플렉스 역시 2.71%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장마감 후에도 0.15%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ETF 3개 종목 소개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 오늘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아이시어즈 러셀 리턴 ETF입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IWM이고요. 2.5% 상승했습니다. 러셀 리턴 지수에 속한 2002개의 중소형 기업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2000년 5월 블랙락이 출시했고 운용자산 규모는 현재 628억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수소연료전지 솔루션 업체죠. 플러그파워이고요. 0.9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IWM은 장마감 후에 0.07% 추가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수 섹터, 그러니까 특이한 업종 중에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가 있는데요. Amplify Transformation Data Sharing ETF, 티커 알파벳 네 글자 BLOK입니다. 10.91% 상승했는데요.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53개의 블록체인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오늘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면서 ETF 역시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8년 1월 앰플리파이가 출시했고요. 현재 운용자산 규모는 6억 1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로 7.1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업용 소프트웨어 제공업체이고요. 블럭은 오늘 장마감 후에도 2.05% 추가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커머디티 생산업체에 투자하는 ETF 중에 오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가 있습니다. 벤에크 벡터스 레어 어스 스트래티지 메탈스 ETF, 티커나 알파벳 네 글자 REMX이고요. 6.7% 상승했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 상장된 20개의 히토류 및 전략금속 채굴 기업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2010년 10월 벤에크가 출시했고 운용자산 규모는 4억 9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현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저장화유 코발트라는 중국계 코발트 정제 업체로 10.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마감 후에는 주가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2월 8일 월요일 기준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해드렸습니다.